반도체 레이트 사이클? 이거 맞아? 팩트 체크! 안녕하세요. 최근 이슈가 된 키워드를 통해 투자의 인사이트를 얻는 시간. 키워드 인사이트 어휘제입니다. 그럼 키워드 함께 보시죠. 오늘의 키워드 레이트 사이클입니다. 반도체 공급이 수요를 따라잡았다. 반도체 산업은 성장세를 지나는 후기 사이클, 레이트 사이클에서 침체가 시작되는 정점 사이클, 피크 사이클에 접어들었다. 지난 9월 15일 발간된 모건 스탠리의 리포트 내용입니다. 레이트 사이클은 경제 또는 산업이 주기적으로 경험하는 확장과 축소 단계 중 확장 단계의 마지막 부분을 의미하는데요. 이 단계에서는 통상 기존의 성장 동력이 약해지고 과잉 공급과 경쟁 심화로 인해 성장이 둔화되거나 침체됩니다. 모건 스탠리는 최근 리포트에서 반도체 산업이 현재 레이트 사이클, 즉 HBM, 하이 밴드위드 메모리, 고대역폭 메모리의 경쟁 심화 공급 과잉으로 경기 확장 사이클에 막바지라며 내년 침체기를 대비하라고 경고했습니다. 이에 따라 최근 반도체 업종은 갑작스런 혹한기를 겪었는데요. 지난 7월까지 랠리를 보였던 국내 IT 투톱을 비롯한 반도체 소부장은 엔비디아의 자사주 매도, AI 거품론, 픽아웃 등을 이유로 조정받았습니다. 지난 2021년에도 반도체 섹터에 겨울이 온다는 리포트로 업황 둔화 시점을 점치며 반도체 저승사자로 불리게 된 모건 스탠리. 과연 그의 경고가 이번에도 맞을까요? 이에 대해 글로벌 IB들은 산업 침체기는 기우라고 반박했습니다. 골드만삭스에 따르면 HBM 시장 내 수요가 탄탄해 공급 과잉이 아닌 오히려 내년에 3%의 공급 부족이 나타날 것이라며 상반된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러한 반도체 업황에 대한 긍정적인 신호를 확인한 걸까요? 지난 9월 25일 메모리 반도체 실적의 풍향계로 불리는 미국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예상치를 웃도는 실적을 발표하며 시장의 긍정적인 반응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반도체 성장에 대한 낙관론과 비관론이 교차하는 가운데 AI 산업 활성화로 인해 반도체 업종의 밸류에이션이 여전히 매력적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아래 고정 댓글창에 있는 링크를 통해 자세한 상품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